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4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가장 뜨거웠던 뉴스, 단연 이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면서 7대 우주 강국에 진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일단 누리호는 내년 상반기 3차 발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4번 반복 발사가 될 예정이고요. 7천억 원이 투입되면서 한국형 발사체가 점점 더 고도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누리호 발사에는 약 300여 개의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한국항공우주가 총 조립을,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을 담당했고요. 또 새롭게 숨은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 현대중공업입니다. 3,000도의 화염과 200톤의 무게를 견딘 발사대를 제작을 했고요.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연소 시험과 유지, 보수 등을 지원을 하면서 안정적인 시험에 기여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재료 소멸로 약간 하락을 했는데 자, 오늘장 다시 한번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지켜보시고요. 또 한국 우주산업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파키스탄 자회사인 롯데케미칼 파키스탄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범용 석유화학 제품 중 하나인 테레플탈산, 이 PTA 사업을 완전히 접기로 한 것인데요. 이 PTA는 합성 섬유와 페트병의 중간 원료라고 합니다. 롯데케미칼이 이 자회사를 지난 2009년에 인수했을 당시에는 인수 금액이 147억 원이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2,100억 원까지 불어나서 이번 매각으로 얻는 차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롯데케미칼은 이렇게 비주력 사업들을 정리하고 친환경과 또 고수익 스페셜티 사업으로 비중을 늘리면서 체질 개선을 힘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틀 전에는 배터리 전해액 관련 사업 진출 소식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롯데케미칼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과정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차 업계들이 생산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최근 수급에 좀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악의 상황은 지났고 이제 하반기에는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재 3주째 주말 특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기아는 최근 IR에서 2분기 월 평균 생산량 25만 대에서 다음 달부터는 27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쌍용차 역시 신차 토레스의 사전 예약이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가운데 생산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자동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이 반도체 쇼티지가 해소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기업들 실적을 또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 경매 회사 K옥션이 200% 무상 증자 소식을 밝혔습니다.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통 주 한 주당 신주 두 주를 배정하는 1대 2 무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하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다음 달 6일이고 또 상장 예정일은 8월 1일이라고 합니다. K옥션은 이번 무상증자를 발판으로 미술품 경매 등 주력 사업을 비롯해서 NF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통 생태계 구축 등 신사업을 더욱더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지난 1분기에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는데 자,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또 오늘장 움직임 어떻게 나오게 될지 주가 흐름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 뉴스들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